안녕하세요. 송동호 조합러펌의 자슈아 리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사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피해 승객이 만족할 만한 피해 보상금과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피해 승객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보상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중점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사항들을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공사 측은 자신들이 오버부킹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와 승객 간의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면 승객과 항공사는 계약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 읽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적힌 서류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서류가 바로 운송계약서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운송계약서를 보면 만약 비행기가 오버부킹 되었다면 항공사는 본인의 예약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자원자가 있는지에 대해 모든 승객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 누구의 탑승도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원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항공사의 탑승 우선 정책에 따라 일부 승객들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도 비슷한 내용의 권리를 항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상으로는 유나이티드의 행태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오버부킹으로 인해 발생했느냐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오버부킹이란 비행기 좌석보다 많은 승객이 예약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피해 승객은 다른 승객의 예약이 아닌 유나이티드 승무원들의 탑승을 이유로 끌어내려졌습니다. 또한 피해 승객은 이미 비행기에 탑승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운송계약서에는 항공사가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탑승을 완료한 승객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태에 눈여겨봐야 할 법적 논쟁은 이 사태가 인종차별적인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사에 의하면 이번에 비행기에서 쫓겨난 4명의 승객 중 3명이 아시아인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인종, 종교, 성적 차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0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들이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따지 않는 음료수 캔을 요구한 이슬람교도 여성 승객에게 유나이티드 승무원이 음료수 캔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요구를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레깅스를 입고 탑승하는 것이 자사 규정에 맞지 않다면서 10대 소녀 2명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인종차별로 인정이 된다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1999년 4월 코카콜라에서 근무 중이던 유색인종 직원들은 자신들이 회사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고 다른 백인 직원들보다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고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후에 코카콜라와 원고가 합의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금은 미국 내에서 발생했던 인종차별 소송 관련 배상금 중 최대 금액인 1억 9천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200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유명 제약사 노바티스의 여직원들은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노바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노바티스의 손해배상금 약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2,860억 원을 노바티스의 여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인종차별이 인정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사태의 가해자가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요청이 있긴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승객을 끌어내린 사람들은 시카고 공항 경찰들이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항공사의 주장만 듣고 피해 승객을 처참하게 끌어내린 행위는 분명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실제로 시카고 공항 경찰 관계자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사태에 연루된 경찰 중 한 명은 현재 휴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타임즈는 이 사태는 분명히 역겨운 일이라며 세상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유나이티드 항공 경영진은 이번 일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NBC는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의 조한 툰 의원장을 비롯한 4명의 공화당,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현지 시간 4월 11일 유나이티드 항공과 시카고 공항 당국에 이번 사태의 진상 해명을 요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모두의 관심과 경각심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저한 조는 이번 유나이티드 항공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환경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종차별 사건이 잦아진 미국의 최근 분위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끔찍하고 억울한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신다면 최대한 많은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시고 신속히 민사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소송에 강한 송동호 종합 로펌은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